아니 그러니까 어디 갈 거야? 아, 어머 태권도를 하네. 태권도가 안 돼. 저걸로 안 돼. 태권도로 안 돼. 땅을 파야 돼, 쟤. 남자이다 보니까 체력이 조금 남달라서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 체력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. 체력이 더 좋아질 것 같은데. 더 좋아. 체력 좋아졌어. 더 좋아졌어. 더 키워놓으라. 아, 체력이 좋아졌어. 아니, 애들 체력 못 따라가겠더라고요. 못 따라가. 어떻게 따라가. 아우, 이거. 원준아. 놀이터였어, 또. 힘 빼려고. 놀이터 러버예요. 네. 평균적으로는 거의 4시간? 4시간을 써요? 아우, 저렇게 따라다녀야 돼. 태권도 너무 안 한 거 아니야? 아니, 태권도로 해서 체력이 좋아졌어야 되나. 뱅글뱅글 돌 때 반대로 이제 가서 가는 척 하다가 오면은 또 반대로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이렇게 하다가 그럼 난 제자리. 움직이면 최소화하고. 아. 이게 꿀팁이야. 나도 그래, 나도 그래. 가는 척 하다가 뒤로 가면 와! 하면은 또 반대쪽으로 오고. 괴물놀이 같은 거. 두 분 다 경험이 있으셔가지고. 그래도 웬만하면 빨리 죽어. 그치, 이 영화. 오! 싫어. 대박이다. 엄마가 늘었네, 체력이. 저 팔 근육 봐.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, 육아 운동. 그렇지. 정확하게. 어머니가 승부문이 있더라 했어, 내가. 아령을 베들어 저거 하면 되는데. 팔 근육 장난 아니라니까. 야, 체력 키워야지 안 되겠다. 술래잡기, 달리기도 많이 하고요. 대략 10가지 정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은주가! 아. 은주나! 놀아줘. 한번 들었어요? 공포영화 보는 줄 알았어. 뭐라고? 놀아줘.